안녕하세요. 아르니의 주민생활입니다. 저희 레진아트 편은 재밌게 보고 계신가요? 오늘은 요즘 핫하다는 쉐이커 만들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하트 모양 쉐이커를 만들어 볼 건데요. 이런 몰드가 필요합니다. 그 다음으로는 UV 레진과 이 UV 램프를 준비해 주시면 됩니다. 원하시는 도색제와 글리터를 준비해 주시고요. 레진을 넣어줄 실리콘 컵과 막대를 준비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OHP 필름이 필요합니다. 쉐이커를 꾸며줄 다양한 하츠나 이니셜을 준비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혹시 쉐이커를 소리가 나지 않게 액체를 넣고 싶으신 분들은 글리세린과 매직 오일 두 가지는 섞이지 않습니다. 오일들을 좀 더 간편하고 편하게 넣어줄 주사기를 준비해 주시면 됩니다. 다이소 같은 데서도 구할 수가 있고요. 구매용으로 알아보시면 쉽게 찾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레진 공예를 한번 해볼 건데요. 바닥에는 가급적 이런 실리콘 매트나 쓰는 종이 같은 걸 깔아주시고요. 손에는 이렇게 라텍스 장갑을 껴주시는 게 좋습니다. 실리콘 컵에다가 레진을 부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보라 색깔 하트 쉐이커를 만들어 볼 거예요. 조색질은 살짝 떨어뜨려서 색깔을 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글리터를 섞어서 조금 더 영롱한 느낌을 내주도록 하겠습니다. 마루가 뭉쳐지지 않도록 충분히 섞어주시고요. 자, 이렇게 예쁘게 색을 다 만드셨으면 이제 부어주도록 하겠습니다. 히팅 툴이나 라이터를 이용해서 기포들을 제거해주세요. 램프를 이용해서 앞뒤로 3분 경화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3분 경화를 해왔습니다. 지금은 이 테두리에만 부어둔 상태이기 때문에 뒤에 투명한 판이 있는 상태는 아닙니다. 저는 뒷면도 투명했으면 해서 이렇게 투명 레진을 부어서 뒤를 막아주도록 할게요. 어느 정도 부어주신 다음에 펜으로 빈 부분이 없게끔 꼭꼭 채워주세요. 다시 한 번 더 라이터를 이용해서 기포를 깨끗하게 없애주시고요. UV 램프를 이용해서 경화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몰드에서 한번 꺼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도 굉장히 투명하게 이쁘게 잘 나온 것 같아요. 지금 이런 식으로 볼록볼록 튀어나온 부분이 있으면 사포나 네일 파일을 이용해서 이런 식으로 갈아주시면 맨들맨들하게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깜쪽같이 사라진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제 안쪽에는 파츠들을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곰돌이와 투명한 보석들을 좀 넣어주었고요. 글리터들을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안쪽에 파츠를 넣어서 장식을 해주었습니다. 자, 이제 OHP 필름을 재단을 해볼 건데요. 이렇게 올리시고 이런 식으로 그려주세요. 이 선이 보이지 않게끔 가위로 잘라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OHP 필름이 다 준비가 되셨으면 사용하고 남은 이 레진을 살살살살 좀 발라주도록 하겠습니다. 필름을 잘 맞춰서 올려주세요. 이렇게 올려주신 다음에 경화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런 이니셜 스티커를 가지고 위쪽에 글자를 한번 붙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도금 작업을 한번 해주도록 할게요. 적당량을 짜서 골고루 덮어주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 액체를 넣으실 분들은 이 부분이 막히지 않도록 주의해서 작업을 해주세요. 그러면 라이터를 이용해서 잔잔한 기포들을 싹 없애주시고요. 경화 작업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완성이 되셨으면 하단에 주입구를 통해서 글리세린과 오일을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혹시나 있으면 물기를 살짝 제거해 주신 다음에 레진을 구멍에다가 넣어주고 불필요하게 묻은 부분은 한번 닦아주신 다음에 경화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짜잔!
아트 쉐이커를 만들어 보았습니다. 이렇게 물방울이 떠다닐 수 있게끔 한번 만들어 보았습니다. 이외에도 이렇게 별 모양 쉐이커나 곰돌이 모양 쉐이커를 만들어 보았는데요. 이런 곰돌이 쉐이커 같은 경우에는 글리세린에 노란색 색소를 살짝 섞었어요. 그래서 노란 느낌이 좀 나고 천천히 떠다니는 느낌을 내보았습니다. 글리세린이 없으신 분들은 정제수를 넣어주시면 또 다른 느낌으로 연출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여러분도 집에서 예쁘게 쉐이커를 만들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처럼 레진아트 초보도 쉽고 예쁘게 만들어 볼 수가 있답니다. 그럼 다음 시리즈도 기대해 주세요. 안녕! 다양한 취미생활이 궁금하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